나카시모토즈로. 그 왜 다시 나오냐? 그 흑흑한 러일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우리나라의 헌병 대장으로 왔다가 총독부에 나중에 저 경무총장 겸 헌병대 사령관이 됩니다. 육군 소장이 돼서. 그런데 이분한테 이분이 어느 날 1911년 1월 11일에 찾아갑니다. 이분이 누굽니까? 뮤텔주교라고 천주교의 그 조선교구의 책임자입니다. 뮤텔주교가 찾아가서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가에 대한 밀고를 합니다. 전혀 몰랐어요. 이거는 이 1998년에 이 천주교 교회사연구소에서 나온 뮤텔주교 일기가 나올 때까지 이건 8권으로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나온 게 1998년입니다. 이건 나올 때까지 뮤텔주교가 밀고를 해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배웠다는 데라우치 총독 암살 사건, 암살 미수 사건, 뭐 그게 신민의 사건이라고도 하고 백오인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사건이 왜 발단이 됐고 뭐 교과서에는 지금도 그 일본 총독부가 독립지사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전부 그저 조작한 그런 사건이라고 돼 있습니다. 전부 그렇게 알고 저도 그렇게 배웠지만은 근데 이 뮤텔주교가 1890년부터 죽을 때인 33년까지 1933년 그 다음에 이제 노기남 주교가 이었는데 일기를 매일 썼어요. 근데 그 최석우 신부가 일기의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저 파리 외방 선교에 가 있던 거를 그 명동 성당에 있다 걸고 갔거든요. 그걸 영인본을 저 얻어서 24년 동안 번역을 합니다. 외부 사람들 명동 성당에서 지원했죠. 그 중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. 여기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직접 읽어드리면 밀렘 신부가 총독부에 대한 조선인들의 음모가 있었는데 거기에 안 야고보가 적극적으로 관여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편지로 알렸다. 안 야고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안명근,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입니다. 그 안중근 의사 집안이 전부 천주교였거든요. 청계동 성당의 전부 교인이었습니다. 황해도. 빌렘 신부의 요청에 따라서 나는 그 사실을 아카시 장군에게 알리고자 눈이 아주 많이 내리는데도 그를 찾아갔다. 눈을 뚫고서 가서 밀고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안중근 의사 여순 감옥에 있을 때 그 면회까지 갔던 분이에요. 근데 왜 그런 밀고를 했는지 확실히는 모릅니다. 근데 여기 오른쪽에 뒤에 있는 사람이 안명근이고 그 집안이 인물들이 다 준수합니다. 안중근 그 집안이. 그 밑에가 미텔주교입니다. 그 옆에 사람 잘 모르겠어요. 그 안중근 의사가 1909년 10월 26일 날 이토를 저격하지 않습니까? 우리가 뭐 일제 36년 뭐 얼마 하지만 이미 이때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호사카 유지 교수가 일대 35년, 6년 하는데 한일 합방부터 치면은 그 정도 되는데 실은 저 러일 전쟁 때의 한일의정서 아니면 그 다음에 을사조약부터 사실은 그렇게 된 거다.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창피하니까 그 줄여서 얘기한다. 뭐 그거 맞죠. 맞는데 그 뭐 굳이 늘릴 필요는 없으니까. 뭐 이때 이미 독립운동으로 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 김구 선생도 나오는데 그 아카시에 그런 저 정보를 들고 가서 밀고를 하니까 대대적인 독립지사들한테 대한 탄압과 체포가 이루어져서 600명이 일시에 잡혔습니다.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애국지사들은 100% 다 잡혀들어온 거예요. 그중에서 나중에 이회영 선생은 저 만주 가서 신흥무관학교 세우고 또 안창호 선생은 신미래를 만들었지만 마침 그때 없었어요. 김구 선생도 잡혀들어가고 윤치호 뭐 다 잡혀들어가죠. 왜 그 빌렘 신부가 편지를 뮤텔한테 보내고 뮤텔은 한국의 독립에 관심이 없었어요. 그래서 3.1운동 민족
대표 34면에 천주교가 없습니다. 지금은 천주교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참 한 축이 되고 있지만은 그때의 천주교는 뭐 국민들은 안 그랬을 거예요. 그런데 프랑스 신부들은 교세 확장에 관심이 있지. 교세 확장을 하려면 지배자들하고 잘 지내야 되거든. 그러니까 아카시한테 가서 빌렘이 그 가서 고발하라고 보낸 것 같지는 않은데 편지엔 뭐 어떤 빌렘의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아카시가 나중에 뮤텔 신부한테 어떻게 뭘 보냈냐면 그 며칠 후에 일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카시 장군은 안 야고보가 안명근이 빌렘 신부에게 말했다고 하는 자백이 사실인지 여부를 자백이라는 건 고백성사겠죠. 고백. 빌렘 신부에게 물어보아도 신뢰가 안 되겠느냐고 편지로 물어왔다. 빌렘 신부에게 그의 부탁을 전하였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죽고 고문하다가 죽고 당하다가 죽고 또 열차로 호송당하다 열차에 뛰어내려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105인이 유죄 판결을 받는데 99명이 나중에 또 다 무죄가 돼요. 그러니까 진상이 없는 거예요. 안명근은 그 전에 잡혔는데 이 밀고가 있게 한 달 전에 잡혔는데 왜 잡혔냐면 그 우리나라 그 부자들 뭐 민씨 뭐 몇 사람들한테 그 만주에 무관 학교를 만들 군자금을 그 요청했다가 신고를 받고 현명히 잡혔어요. 이미 잡혀 있는 상태인데 이 그때 조선을 합병하고 강제 합병하고 뭔가 빌미가 없었는데 이 안명근을 그런 식으로 잡아들이긴 잡아들였는데 공갈 협박 강도죄밖에 안 되거든요. 근데 데라우치 총독 암살 사건으로 이걸 뒤집으면 확대 대생산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아주 뿌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으니까 완전히 잡아들이죠. 그래갖고 그분들이 결국은 만주로 가고 상해로 가고 그러다가 1919년에 3.1 만세운동이 일어나서 그 후에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상해에서 상해 임시 정부를 만들게 됩니다. 상해 임시 정부를 만든 지가 이제 올해가 100년이 되는 거죠.